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자, 오늘은 서영수 이사 모시고 SBI 핀테크 솔루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SBI 핀테크 솔루션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정책. 업종 중심으로 정책 예. 중심 많이 말씀드렸는데, 새해에는 좀 종목을 좀 많이 개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종목 좋죠. 예, 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SBI 핀텍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는 SBI 홀딩스라고 일본에 있는 회사 있죠? 예,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SBI 모기지, SBI 핀텍 솔루션 이두 회사가 이제 모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상장을 자회사를 같이 동시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두 회사를 국내에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SBI 모기지 상장 폐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SBI 핀텍 솔루션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도 예,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핀테크 솔루션즈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SBI 핀텍 솔루션과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계열사인데, SBI 인베스트먼트는 처음에 아예 한국 회사였던 걸 SBI가 인수하는 형태고요. 이건 일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모델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인 머니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사업이 있고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대부업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송금업입니다. 그래서 예. 아. 우리가 그렇군요. 이제 외화 송금 업무를 개인 머니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송금이 이제 내국인이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외국인 아,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이 전체 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대략 점유율이 한 35에서 37% 정도 되는 리딩 사업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MS가 30% 정도 일본 내에서요. 일본 내에서. 네. 그래서 이건 일본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결제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 해외 송금 사업에서 주도적인 사업자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네. 뭐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송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 송금은 사실 외국인들이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전문 송금 업체가 좀 편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인데, 특히 SBI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수수료를 은행 대비 한 4분의 1 정도로 수수료 낮춘 거죠. 그래서 수수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가 이 가격만 갖고 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라면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이 상당히 많죠. 네.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인도 다양한 국적의 나라들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언어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를 다 구축해야 되고,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직원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직원들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다양한 한 20개 이상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송금하고 환전하려면은 그 통화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SBI는 상대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규모 경제를 딱 구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요. 서비스 측면에서 타사하고는 차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이제 점유율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일본의 그 해외 송금 시장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전망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그렇죠. 나라잖아요.
반면에 이제 일정 수준의 노동은 필요하죠. 특히 이제 3D 업종과 같은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들의 경우에는 노동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일본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만 대략 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35만 명을 향후 5년간 추가로 더 한 35만 명을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고 향후 5년간 두 배 정도로 늘리겠다.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민법 관련된 부분들을 대폭 지난 4월에 개편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유입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래 이민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국내 상황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됐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러면 경쟁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 사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그렇죠. 없는 게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 규모가 일본 내에서 한 원화 기준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먹을 게 없어서 안 들어오겠군요. 예. 거기에다가 이게 투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요. 원가율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콜센터하고 사람들 채용하고 하려면 뭐 남은 게 없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5% 뭐 점유율 가져봐야 정말 뭐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적자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ROI를 높이기가 쉽지 않.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 사업은 1등 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2등 업체가 지금 누구냐면 세븐뱅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븐뱅크는 일본의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세븐뱅크가 이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본에는 편의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편의점에 대부분 ATM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워낙 이게 단가가 낮고 그러니까 일종의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세븐뱅크는 계속 떨어지면서 맨 처음에 그 이 SBI 핀테크와의 격차가 얼마 안 났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그 해외 송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은 있을까요? 뭐 다른 쪽으로 좀 더 간다든지. 네, 이게 시장 규모는 대단히 작은데요. 또 한 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굉장히 큰 이게 확장성이 있다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노동자가 일본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각 선진국 각 국가에 다 일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번 콜센터와 어떤 그런 외환 시스템을 구축해놓는다면은 당연히 이 모델을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구축할 수 있고요. 사우디에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만 구축하면은 점점 계속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회사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해외 송금은 한 4위 정도 해서 올해 정도부터는 월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영역을 국가별로 쭉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한다면은 일본 업체가 왜 그 동경증권고에서 상장을 하지? 우리나라에 굳이 와서. 근데 이제 그래서 본국에도 좀 상장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업체잖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SBI 홀딩스가 도쿄 증권거래 상장돼 있다 보니까 자회사 상장이 사실상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회사는 지금 한국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불만을 갖고 차라리 그러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제고 이제 한 거고요. 사이즈가 동경주 거래소에서 상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도쿄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나스닥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듀얼 리스팅을 하는 형태로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리스팅으로 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모델이 확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 실습장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상으로 한 그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사는 어찌 보면은 요즘에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산업인데 네. 데이터 컴퍼니로서의 부상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 상장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 이 GMO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GMO가 이제 여기가 예. PER이 50배가 되네요. 예, 50배가 되는데요. 이 회사가 뭐냐면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1등 업체입니다.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시장 내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점유율이 높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거예요. 네네네. 뭐 SBI 마찬가지로 일본에 상장된다라면 이런 이제 프리미엄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종목이 발굴되면 바로 좀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수 이사 모시고 살펴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네요. 예. 피터 린치가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예, 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좀 특이한 것은 기관 매수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좀 줄어들고 기관 매수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군요. 수급이 바뀌고 있으니까 장중에 좀 더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